안녕하세요. 오늘 시냅샷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치코프의 김진솔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라이브로 참석해 주신 분들,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볼트 엔터프라이즈로 사용 중이었던 키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Bring Your Own Key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하시코프 엔지니어 박준상 상무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오늘 세션은 녹화가 되고 있고, 세션 종료 후에 이메일과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이나 Q&A 탭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시간이 가능하면 현장에서 답변을 드리고,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종료 후에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준상 상무님께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하시코코리아 박준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볼트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되는 키 매니지먼트 시크릿 엔진 기능을 사용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KMS들이 있습니다. 이 KMS 상의 키를 직접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름이긴 한데, 강세병님은 기업에서 내부 정보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 임원, 보통 CISO, 우리말로 하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입니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는 물리적인 기능 또는 기능적 보안을 책임지기도 하고, 문서 파일, 네트워크 또는 기업 내 각종 컴퓨터 보안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데, 말 그대로 고객과 기업의 자산인 정보를 보호하는 최고 책임을 가진 자리라는 걸 의미하겠죠. 어느 산업군이나 정보보호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고요. 핵심 기술 정보가 보호 대상일 수도 있고, 영업 비밀이 보호 대상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고객 정보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핵심 기술 정보, 영업 비밀,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 중인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HSM 및키 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성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 전환 및 빠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고자 하면서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바로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정보 보호인데요.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공동 책임 모델이라는 방식으로 고객과 서비스 제공업체가 역할에 따라 다른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AWS의 경우에는 공동 책임 모델에서 AWS가 호스트 운영 체계 및 가상화 계층에서 서비스가 운영되는 시설의 물리적 보안에 이르기까지 구성요소를 운영, 관리, 제어하고 있죠. 고객은 그에 반해서 게스트 운영 체제 및 다른 관련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보안 그룹, 방화벽을 구성할 책임이 있겠죠. 특히 중요한 부분은 고객의 데이터 관리, 암호화를 포함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고객에게 있다는 거고요. 애저의 경우에도 유사한 공동 책임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클라우드 배포 이용에서 사용자는 고유의 데이터와 아이디를 이제 소유하게 되고, 사용자 는 자신이 제어하는 데이터 그리고 아이디 보안, 온프레미스 리소스 및 클라우드 구성요소에 대한 보안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특히 배포 형식, SaaS냐, PaaS냐, IaaS냐, 온프레미스에 상관없이 데이터 보호에 대한 책임은 항상 고객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동 책임 모델이 적용되는 클라우드를 도입하고자 할 때, 기존에 사용 중인 고객의 데이터 보호 방안, 즉, 기존에 사용 중인 키를 사용하면서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즉,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던 HSM,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라고 하죠. HSM이나 키 관리 소프트웨어 기반의 키를 사용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공동 책임 모델 하에서 정보 데이터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인프라를 사용해서 데이터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겠죠. 이것이 사용자 고유 키 적용 Bring Your Own Key 방식입니다.
사용자 고유 키 방식 또는 bring your own 키 방식은 클라우드로 전환 시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기존 데이터 센터나 기존 인프라에서 사용하던 HSM 또는 키 관리 소프트웨어 기반의 키를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KMS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HSM, 하드웨어 모듈 기반의 키 생성이 필요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랜덤니스, 무장이성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에서 키랑 키와 관련된 정보들에 대한 완전한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이렇게 중요한 키를 CSP가 아닌 회사 내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곳에 키 원본을 직접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DR 등 다양한 인프라의 배포가 필요한 경우에 브리니온 키, 사용자 고유 키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시코폴트를 도입하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던 HSM 또는 키 관리 소프트웨어 기반의 키를 온프레임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두 장이 넘어가네요. 이제 데모를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AWS KMS 상의 커스터머 매니지드 키와 연동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Azure Keyvault 상에서 키를 하시코 볼트가 생성 관리 배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스트를 위해서 볼트 엔터프라이즈 서버가 기동이 되어 있고요. KMS를 쓰기 위해서 키 매니지먼트 시크릿 엔진을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가 AWS KMS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연결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AWS KMS를 쓰고 AP Northeast 2 서울 리전을 쓰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암호화 키를 먼저 한번 데모용 키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네, 타입은 AS 요립 GCM 모드로 생성을 했고 생성된 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네임, 타입,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죠. AWS KMS는 퍼블릭 키를 물리적인 키를 제공해주지 않죠. 그래서 항상 ARN 넘버를 가지고 보통 레퍼런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할 때도 이제 AWS CLI를 쓰게 될 거고 지금 로컬에 만들어진 키를 AWS KMS 쪽으로 커스터머 매니지드 키 쪽으로 푸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키를 AWS KMS 상에 고객 관리 키, 한글로 하면 고객 관리 키, 영어로 하면 커스터머 매니지드 키 쪽으로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실제 실습을 따라 하시거나 할 때 클라이언트 타임아웃 옵션을 가지고 타임아웃을 좀 설정하실 걸 레코멘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WS KMS 상에 실제 키가 등록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만들었던 키 값을 참고해서 알리아스 네임이 생기고 키가 이렇게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AWS KMS 상에 저장된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암복화하는 걸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KMS의 키 아이디를 쓰기 때문에 키 아이디 값을 환경변수로 일단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할 거고요. 당연히 이 키 값은 아까 저희가 키를 조회했을 때 나온 키 값과 당연히 동일하겠죠. 자, 이제 AWS CL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암호화하는 값은 하시콥 스냅샷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값이고요. 베이스 64 인코딩 이후에 암호화된 값을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네, 암호화된 값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다시 AWS CLI를 사용을 해서 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화를 하고 복화된 값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저희가 키를 만들어서 푸시하는 것도 되지만 키에 대한 로테이션도 가능하다. 우리가 필요할 때 키를 교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 로테이션을 하는 동안 AWS 콘솔에 가서 잠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된 키는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삭제되기 중입니다. 왜냐하면 AWS에서는 스케줄드 딜리션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비활성화 삭제되기 중인 게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로테이션을 했고 그러면 실제 만들어진 키값이 버전이 1, 2 두 개의 버전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최소 버전은 방금 만들어진 버전 2로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키 정보를 다시 조회해 보면 사용한 아까 만들어졌던 버전 1이 사라지고 버전 2만 가용한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클라우드 상에 있는 AWS KMS 상에 있는 키를 삭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다음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성했던 AWS KMS 상에 저장된 커스터머 매니지드 키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가 됐고 조회하면 나오는 값은 없지만 실제 콘솔에 가서 보면 스케줄드 딜리션이기 때문에 삭제 대기 중으로 나왔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당연히 키가 삭제됐기 때문에 AWS CLI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겠죠. AWS KMS는 이렇게 퍼블릭 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키를 쓰는 게 아니고 AWS CLI로 암복호화를 해야 된다는 차이랑 키가 직접 당장 삭제되는 게 아니고 스케줄드 딜리션이라는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저희 볼트로 관리할 수 있는 걸 확인해 보셨고 이번에는 유사하긴 한데 Azure 키볼트와 연동하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유사한데 다른 부분만 먼저 확인시켜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Azure 키볼트 있을 거기 때문에 연결 구성을 하고요. AWS와 다르게 Azure는 RSA 방식의 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RSA 방식의 키를 만들었고 해당하는 키를 일단 푸시 Azure 키볼트로 임포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 Azure 콘솔에 가서 보시면 네, 저희가 만들었던 키가 이렇게 임포트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Azure에서 생성되는 키는 AWS와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키가 있기 때문에 퍼블릭 키 파일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직접 쓸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퍼블릭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구하는 것들 암호화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아까랑 동일한 단어를 message.text로 저장을 하고 이번에는 AWS와 다르게 CLI를 쓰는 게 아니라
제공되는 퍼블릭 키 파일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된 값을 보시면 사이퍼텍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에는 복호화를 할 텐데, 복호화를 할 때는 해저 키볼트상에 저장되어 있는 키네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키네임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 변수에 저장을 해뒀고, 키네임을 확인하시면 아까 UI에서 보신 것과 동일한 키네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키네임을 가지고 데이터를 복화를 하게 되고요. 보시면 아까 입력했던 값이 정상적으로 복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키에 대한 로테이션, 키 변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시키실 수 있고요. 로테이션을 시키시면 UI 상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현재 버전, 이전 버전 둘 다 사용 가능한 상태임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AWS KMS와 동일하게 최소 버전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버전을 이렇게 버전 2로 지정하게 되면 이전에 만들었던 버전은 사용할 수 없고 현재 버전만 쓸 수 있게 지정되는 걸 UI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키가 필요 없다. 데이터에 해당하는 키가 유출됐다든지 또는 해당하는 키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키를 삭제를 할 수 있고, 해저 같은 경우에는 키를 삭제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삭제가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이 데모에서 사용했던 그 기능이 볼트가 제공해주는 키 매니지먼트 시크릿 엔진입니다.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동함에 따라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KMS를 쓸 수도 있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AWS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솔루션을 쓰는 경우에 키에 대한 또는 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것을 거의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매니지드 또는 고객 관리형 브릭 요원 키, 사용자 정의 키를 쓰게 되는데요. 키 매니지먼트 시크릿 엔진을 사용하면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 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고객 관리 키, 사용자 정의 키를 사용하고 생성, 관리, 안전한 배포도 가능해진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하는 KMS는 Azure Keyvault와 AWS KMS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하는 키 타입은 네 가지이고, 그 중에서 AWS는 AS 유료 방식만, Azure는 RSA 타입의 키만 지원되고 있고, 향후 지원되는 KMS는 지원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볼트의 키 매니지먼트 시크릿 엔진을 사용하면 키에 대한 교체 주기를 AWS KMS의 커스텀 매니지드 방식이 1년 또는 AWS 매니지드 방식 3년인 것과 다르게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특히 해당 키가 유출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완전한 삭제도 지원됩니다. 무엇보다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원본키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도 동일한 키 관리 방식 또는 동일한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사용자 키 적용 방식에 이걸 도입했을 때 장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데모와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특히 런점 하실 곳닷컴에서 실습을 해보실 수 있는데, 실습을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필요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마지막 링크를 들어가셔서 서브스크립션 하시면 30일 동안 쓰실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직접 한번 실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발표와 데모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선 오늘 방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화가 되고 있고 방송 다음 날에 이제 홈페이지 그리고 이메일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0월 21일에는 오늘 발표해 주신 박주상 상무님께서 테라폼 콘솔 싱크로 네트워크 자동화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후에도 노마드와 바운더리 스냅샷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기술 콘텐츠로 만나뵐 수 있을 거고요.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가능하시니까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네, 지금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세션 진행해 주신 상무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Thank you, Eric. Thank you, Eric.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